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주곡에서 애드립은 스케일로 배운다. 애드립을 하기 위해선 스케일을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대한 강의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주곡에서 애드립, 일단은 애드립이 무엇인가? 애드립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연주를 하다가 중간에 어떠한 멜로디에 대한 페이크를 넣어주는 것. 따라라라라,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것. 이걸 애드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는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사실은 맞아요. 스케일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면 내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스케일, 다양한 패턴들을 공부를 하면 과연 그 곡에다가 내가 스스로 넣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교육을 하면서, 물론 저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을 너무나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데 정작 내가 애드립을 넣어보세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늘 수 있어야 되는데 늘 수 없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잘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못 넣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나 그냥 이 스케일을 왜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 스케일을 연습을 열심히 해서 애드립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원인을 모른 채 그냥 펜타토닉, 블루스 스케일, 메이저, 마이너, 바논 스케일 이런 연습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요. 정작 내가 애드립을 넣기 위해서 애드립을 딱 넣으려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뭐 넣어야 되지? 전혀 못 넣으시더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 색소폰을 빨리 배워서 빨리 멋진 연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지 이거를 가지고 업으로 삼아서 이거를 가지고 막 내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을 연주하겠다, 내가 뭐 그 겨울의 찻집을 하겠다, 뭐 추억의 소야곡을 하겠다, 뭐 어떤 멋있는 연주곡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중간중간 빈 공간에다가 어떤 멜로디를 넣어야 될지를 응용하고 연습을 하는 그 시간보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악보들이 그려져 있는 또는 선생님한테 그 공간에 뭐를 넣어야 될지 멜로디를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악보를 보고 내가 연습을 하고 그러한 노래를 10곡, 20곡을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그 21번째의 곡 또는 11번째의 곡, 내가 10곡을 공부했으면 11번째 곡에 어떤 거를 넣으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어떤 거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센스가 생기고 그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요렇게 알게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레슨을 하는 우리 많은 회원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에게도 제가 악보에다가 어떤 것을 넣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노래에 뭐를 그려줘도 정말 어렵지 않게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숙제를 해드리면 얼추 잘 해가지고 그려오셔요. 아, 근데 이게 불과 뭐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1년 채 되지 않아요. 뭐지? 내가 스케일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라고 했었을 때보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려드린 연습 악보를 가지고 여러 곡을 하다 보니까 애드립을 넣어서 연주할 수 있는 곡이 10곡이 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애드립을 넣어보겠다라는 자신감과 어떤 도전정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센스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한번 넣어봐야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넣어갖고 와보는 거예요. 근데 얼추 한 70% 잘해갖고 와요. 이거를 봤을 때 뭐냐면 아
스케일 연습을 마구잡이로 많이 시키고 많이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어떠한 연주곡에서에 대한 다양한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이 연주곡의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해가 빠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 회원님들께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거에 대한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애드립 막보지 꾸밈은 막보진 많아요.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되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멋있게 꾸밈은 애드립 막보짐 내놓은 선생님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뭐 어떤 분들이다 얘기를 뭐 이렇게 하긴 뭐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멋지게 애드립 꾸밈은 넣어가지고 악보집을 판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선생님들의 악보를 사서 그걸 또는 그 악보를 받아서 내가 한번 연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곡들을 몇 곡 하다 보면 대충 나와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나와요. 제가 그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스케일 연습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또는 이거를 통해서 응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내가 그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약간 애드립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뭐 교재가 필요하시고 악보집이나 이런 그려져 있는 애드립이나 꾸밈이 그려져 있는 악보집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셔도 됩니다. 위쪽에 연락처 항상 두니까 연락 주시면 또 구매도 가능하시고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색소폰 연주자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어오는 그런 악보집도 구매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실력 향상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실력의 연주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